순환주간을 지나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또 특별히 온 앤 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십자가 또 제자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섬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가장 큰 능력, 이 세상을 바꾸는 힘, 그것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픔이 되는 일이었고 또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그런 일이었죠.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듣고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찬양 얼마나 아프실까? 이 순한 주간을 지나면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과 십자가를 지시도록 주님을 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장 급진적으로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을 바꾸는 힘, 십자가를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명한 쉐인 클레어본이라고 하는 작가가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런 구절이었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면 우리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주님처럼 이 땅 위에서 살면 우리도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주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근본적인 부분이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radical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과격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본질적인 이란 뜻도 있죠.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으로 우리들이 본질적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과격해질 수밖에 없다. 십자가의 신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radical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들이 십자가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늘 높은 곳에 다다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늘 높은 것, 더 나은 것을 지향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낮은 곳으로 오셨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에 있어서도 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 또 여러 성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목이 참 좋아요. On and One.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니 여러분들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 종종 일어나는 많은 다툼들을 봅니다. 대개 다투는 이유들은 뭘까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교회에서 다투는 사람들이 세상 일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뭐 이렇게 잘났다고 뭐 그렇게 세상 일을 가지고 다투겠습니까? 우리들이 교회에서 다툼은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싸우는 사람들이 양쪽에서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거죠. 제 친구 중에 부장판사를 지낸 친구가 하나 있는데 지금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지만 저에게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친구인 저에게, 김 목사님,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할 때 교회 관계된 재판들을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참 어렵고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쟁이 생겼을 때 술을 먹고 화해를 하기도 하고 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하면 화해가 되지 않아요. 끝까지 우깁니다. 근데 어떻게 우기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양쪽으로 딱 갈라질 수 있을까? 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의 마음을 모으고, 또 저는 목사니까, 교회 기획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장로님들의 마음을 모으면
뭔가 우리들이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정도 자신감도 생겼고, 자, 우리는 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장로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혹시라도 교회에 대한 불만이나 뭐 저에 대해서 불만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그런 거 있으면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과 제가 뜻이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함께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정말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아, 장로님들이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였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장로님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장로님, 제가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우리가 뜻을 합치고 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저에게 그것이 절망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망을 보았습니다. 어떤 소망을 보았냐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우리의 뜻을 맞춰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를 바라보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라는 거였어요.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한 가지가 뭘까요? 저는 그게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아니겠는가. 자, 말씀 본문으로 조금 들어가 봅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권위를 보니,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바꾸놓을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면 우리는 예수님 편에서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제자들을 불러놓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42절과 43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는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제자들이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우리들이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자의 도에 대해 묵상을 하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예수님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생각, 보편적인 어떤 관점과는 다른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순한 주간을 지나면서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들이 십자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상징과 우상일 수밖에 없어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세상의 다른 종교와 굉장히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사를 통해 보니까요, 참 신기하게도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이런 종교들은 그 종교가 발생한 곳에서 끊임없이 영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의 역사가 이방 땅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로마에서 기독교가 꽃을 피웁니다. 국교가 됩니다. 그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독교가 중심을 옮기기 시작하죠. 교황권이라고 하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가 그 중심을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미국으로 넘어가요. 미국 서구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가 이제는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로 그 중심을 옮겨요. 한국교회는 지난 몇십 년 동안 그 찾아볼 수 없는, 예를 찾아볼 수 없는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지금 교회가 욕을 먹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국교회는 큰 교회와 많은 교인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어려웠을 때, 힘들 때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능력과 지금의 복음의 능력을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힘을 가지면 힘을 가진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는 교회가 힘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교회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 때 교회는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시작하죠.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 곁에서 싸우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굳게 결심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 옆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구하는 것이 뭐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37절과 38절에 보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3년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들이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려고 그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길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영광스러운 자리를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하여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영어로 이 radical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radical change.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길이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권력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시고자 했던 그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43절과 44절 다시 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십자가는 우리들이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라는 것. 십자가는 우리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가셨던 그 길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아도 우리들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지 않아도 십자가의 능력이 능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아, 벌써 세상을 떠난 지가 오래되셨죠? 황수관 박사님 기억하시나요? 그분이 참 웃음을 많이 주었던 분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방송에서 우연히 그분의 추모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분이 아주 재밌게 강의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나무 위로 막 올라갑니다. 옛날에 그 시골집에 가면 집 그 담 옆에 나무들이 있었잖아요. 대추나무도 있고. 아이가 막 올라가는데 보니까 위험합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내려와라, 내려와라. 근데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때 마침 옆을 지나가고 있는 신부님이 계셨어요. 아버지가 부탁합니다. 신부님, 제발 우리 아이 좀 나무에서 내려오게 해주세요. 그때 신부님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위험해, 내려와. 내 아이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얘야, 네가 나무 위로 올라간다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니야. 내려와. 그런데 아이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점점 올라가면 너무 위험해질 것 같아요. 결국 신부님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우리 캐톨릭의 신부님들이 하는 거 있죠. 성호를 이렇게 긋고 그냥 갔습니다. 아멘하고 갔어요. 그런데 신부님이 가자마자 아이가 득달같이 내려왔어요. 아버지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내려왔어? 그때 아이가 말합니다. 방금 신부님이 저에게 말했잖아요. 너 내려오지 않으면 나무를 잘라버릴 거야. 그리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재밌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발견했어요. 너 내려오지 않으면 나무를 잘라버릴 거야. 사실은 유머러스하게 이 십자가 성호를 긋고 갔는데 저에게는 그게 그렇게 강력히 저에게 오더라고요. 아,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 문제의 해결임을 우리들이 믿는가, 십자가가 능력임을
믿는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나쁜 마음으로 권력을 쥐려고 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악의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리라고, 올라가려고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위대한 꿈을 꾸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 내가 힘을 가지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야. 이 세상의 불의한 일들을 바꿀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권력이에요. 힘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보면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세상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왜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들이 권력으로 올라가는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까지가 불의하고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이 권력을 쥐고 힘을 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다. 너희들이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조종하고 누군가의 위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무엇을 행한다고 바뀔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란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Upside down kingdom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Upside down kingdom. 완전히 가치가 전도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힘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가치가 전도된 나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4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확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싸워서 이겨야 영향력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지려고 애쓰고 섬기려고 애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할 때 그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순환주간에 그런 묵상을 해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아니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힘 있으시잖아요. 예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저 로마의 군인들을 다 쳐서 멸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은 가시잖아요.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내려오세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란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란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다 이루었노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노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순환주간을 지나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종종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천박하다. 부활은 철저하게 우리들이 십자가 아래서 죽고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영광스러운 것이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 아래서 죽지 않은 우리들에게 부활은 전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야. 부활은 우리들에게 추상적이고 허상일 뿐만 아니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저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순환주간을 지나며 우리들이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떠나지 말고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의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3장에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앉은뱅이를 일으킨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있어요. 그들이 늘 다니던 성전 미문 앞을 기도 시간에 다니다가 그들이 늘 보았던 앉은뱅이 거지를 보았어요.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왜 이 말이 중요할까요?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주님을 진정한 구주로 생각하기 전에 그들은 가난한 자를 보면 나에게 돈이 얼마가 있는가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였어요. 오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힘으로 이 나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이 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업사이드 다운 킹덤,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능력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순환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체험되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살아계신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특별히 순환주간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며 우리들이 지나갑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상징이나 우리의 우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묵상하는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속에 들어와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만남교회 김병삼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두 가지 함께 우리 중보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의 본질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며 세상적인 권위로 영향력을 가지려고 했던 모든 시도에서 돌이켜 교회의 본질인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한국 감리교회가 함께 주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옳지 못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주님 세상의 권력에 아부하며 또는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주님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왔습니다. 아버지, 잘못 이끌어왔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 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내려놓고 아버지 위로 향하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아래로 주님 낮은 자로서 주님 발을 씻기셨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한국감리교회가 그렇게 낮아짐으로 인하여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맛을 잃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주님 세상 가운데 짓밟히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고 주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그런 주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모아 다시금 마음을 겸비하여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서로의 발을 씻기는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서로 서로의 십자가를 지는 자세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낮춰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발을 씻기고 세상의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만 향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다시 아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대로 우리도 낮은 곳으로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 겸손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세상의 권력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닌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했던 모든 노력과 시도를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욕망으로 맛을 잃고 땅에 떨어져 밟히는 소금과 같이 되어버린 이 교회를 겸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감리교회와 이 온앤온 기도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속한 교회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감리교회 안에 세상처럼, 어쩌면 세상보다 더 불의하게 일어나는 모든 정치적인 분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리교회 목회자들과 리더들이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겸손과 십자가를 지는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들마다 다 임하고 주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감리교단과 우리의 교회들을 위해서, 교회 리더들과 또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 우리 감리교회 교단이 주님, 주 아버지 어떠한 주 아버지 교단들보다 더 겸손하고 주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는 사회 신경을 가진 이 사회에 책임진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회 안에 주님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리교회 안에 세상처럼, 어쩌면 세상보다 더 불의하게 일어나는 모든 정치적인 분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단 안에서도 주님 권위를 가지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 했던 모든 시도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리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장로님들, 리더들이 서로의 발을 씻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감리교단 을 통해, 감리교회 리더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다시 높여지는 놀라운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떨어진 내 이름을 내가 스스로 높이리라.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 선언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꿰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함께 하여 주시서 우리가 낮아진 때마다 주님께서 더 높이 올라가시는 놀라우신 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발을 씻기 때마다 주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높아지고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감리교회가, 감리교회 교회 성도들이, 감리교회 모든 리더들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레드컬,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다시금 교회를 개혁하고 변화되기 원하는데 주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하였사오니, 아버지 겸손과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겸손의 본질로 돌아가는 신앙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새로운 것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신앙,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에 마디른 소금으로 버려져 밟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본질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정치와 권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심을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주님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감리교회가 변화되는 일도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는 것부터 시작됨을 인정하고, 감리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리더들이 서로의 발을 씻기기까지 겸손하여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감리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가 한국교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교회마다 십자가 신앙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주님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우리 교회와 신앙 안에 십자가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섬기는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